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는 조선주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용관 차장님이 제 기억에는 계속 조선주들을 좋게 보고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2분기까지는 그래도 적자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3분기부터 본격적인 흑자 개선이 이루어질 만하다라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침수 피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후판 가격의 사실상 인하가 하반기부터 일어났어야 될 텐데 그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포스코 측과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판 가격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3분기의 실적 호전이 가장 뭐 주요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폴란드 관련해서 또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반짝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방송에는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수급들, 물론 선별적으로 옥석 가리기에 예전처럼 시총 작은 테마주가 올라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정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주요한 종목들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조용할 때 사서 이슈가 나올 때 좀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확실한 숫자 반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이슈들, 수주, 뭐 MOU, 의향서 체결, LOI 체결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위아래로 등락이 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을 때 이거 정말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의미 있게 산다 라고 했으면 오늘도 갭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수급이 어제 이미 나오면서 오늘의 네. 하락을 예견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선은 틀립니다. 일단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 쪽으로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런 쪽들이 돌아서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일단 20년 하반기에 건조술로 계약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이건 그렇게 원전처럼 긴 기간은 아니에요. 10년 이상 걸리는 건 아니고요. 한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큰 폭의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업체들이 선두권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조선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관련 종목들 흐름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들을 좀 먼저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 봤을 때 가장 센 건 현대중공업이에요. 네. 역시나 이제 큰 폭의 흑자 개선을 이뤄냈다라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의미 있는 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질 만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뒤로는 한국조선해양도 1.2%, 대우조선해양도 1.4%가량 상승을 하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 노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쵸. 제가 후순위로 약간 밀어놓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뭐 주요하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현대중공업 이런 쪽들이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선 부문에서 빠르게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4분기에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내년부터는 카타르에서 시작된 LNG선 이런 것들의 발주가 결국에는 다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재무제표가 확실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사용권 차장님의 그러면 탑픽, 최선호주는 네. 뭡니까? 글쎄요. 일단 한국조선해양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 개념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일단은 좀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영업이익 보게 되면은 143억의 흑자 전환 달성했어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무슨 흑자 전환이냐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거 분기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얼마나 이게 의미 있게 개선이 된 건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분기별로 봤을 때 지금 21년 12월 이거 이제 4분기죠. 작년 4분기에만 영업 적자가 4,800억 넘게 났어요. 이번 1분기에도 2,200억 가까이 났고요. 근데 이게 2분기에는 1,000억 초반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의미 있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재무제표상에서 확인이 그렇네요. 되죠. 그리고 이제 4분기에도 의미 있는 실적 개선에 이어서 내년에는 더욱더 이제 폭발적인 실적의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은 이번 3분기 실적이 사실상 좀 더 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려 때문에 너무나도 환율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헷지를 좀 과도하게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절적으로 조업일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선의 매출 성장이라던가 어떤 해양 플랜트 관련된 수주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좋은 실적들을 이끌어냈다라는 디테일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 후판 가격 인하 가능성은 지금은 조금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일단 글쎄요. 현대 지금 포스코하고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인데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일단 해소가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업종 내에서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했다. 라는 의미 그리고 가장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업체다라는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분명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확인하고 좀 마무리해볼까요? 네. 지금 일단은 21선까지 올라온 이후에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어요. 그래도 시장보다는 조금 센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주봉상에서 이 분홍색 매물대 하단 굉장히 두껍죠. 네.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FOMC 회의 결과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11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가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14만 원 정도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중공업 조선주들을 계속 좀 추적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영관 차장의 의견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테마인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